네? 엄복동 같다고요?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아 존나 오랜만이다. 낯익은 소리. 정확히 1년 만에 클래시 로얄을 켰어요.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. 와 지금 일단은 나 우리 길드원들이 있는지가 일단은 야 있어 아직? 얘들아 형 1년 만에 돌아왔어. 다들 잘 있어? 접속자 두 명 있는데 누구지? 상근이. 상근이 존나 열심히 하고 있네 아직도. 상근아 고맙다. 상근이 열심히 하고 있네. 고맙다. 아 나 들어가 볼게. 오랜만에 댓글 보는데 예전에 이 댓글로 내가 무지막지 댓글로 싹다 싹다 틀어버렸단 말이야. 와 페카 미니 페카 프린스 다크 프린스 나무꾼. 나무꾼이 진짜 할만하지. 감천마법 다트 고블린.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더 깔 게 없을 거예요 아마. 야 나 골드 85만 골드 이거 무엇? 그리고 잼도 6700 잼이나 있는데 우리 엄마가 보면 이거 나 등짝 스매시 20방각이다 야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. 구독과 좋아요. 아 일단은 나의 최적의 덱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는데 최고 레벨 다 막혀있다. 와 아직도 진짜 어마어마하다. 한방으로 갈 거면 여기서 감전 빼주고요. 아 근데 감전 있어야 돼. 일단 쓰레기 없는 여러분들 약간 다크프린스에다가 이 해골뱅선 넣어주고 그리고 분노 끝나. 이거 한번 터널 담아 아시죠 애들 진짜 울어 울어. 이대로 가볼게요. 페카 미니 페카 그리고 프린스 해골뱅선 나무꾼 보글라이더 보전마법 분노까지. 아 저 오랜만에 한번 가보자 한번. 한번 가볼게요. 과연 클래시로 1년 만에 얼마나 막혔을지. 정확히 1년 만에 들어와 보는데 팔아내라. 나 13렙인데 팔렙 지금 우는 거 아니야? 나 8렙 대 13렙이에요. 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밸런스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. 분노 녹게. 그냥 하나 더 드릴게요. 하나 더 드리고 시작할게. 됐어, 됐어, 됐어. 일단은 나무꾼이랑 호그라이트가 바로 저거는 부술 거거든? 나 모르겠다, 일단은. 일단 감전으로 미친 해골병사를 정리하고, 페카가 대인증 거의 미니페카가 존나 세거든요? 잉, 때려 부시고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야, 너무 세다. 애들 나갈 것 같잖아. 애들 나간다니까, 이거? 1년 만에 들어왔는데 더 세졌어. 포기했나? 이 새끼 울게 만든다 내가. 이렇게 하면 어그로가 이쪽으로 빠지죠? 자 한방 터지고 못 막을 것 같은데? 그럼 무조건 킹스타로 지키려고 할 거란 말이야. 웬만하면은 자 오른쪽으로 끝내자. 나무꾼 풀고 해골병사 갈게요. 호그라이더까지 풀어가지고 바로 직선으로 뛸게요. 끝난 것 같은데? 분노 상태에 있는 해골병사지면은 한방 두방. 야 오랜만에 오니까 더 세져 있어. 말이 안 되잖아. 가자! 다른 카드도 좀 섞어볼게요. 여기다가 내가 많이 쓰던 거 쭈릿쭈릿. 약간 좀 방어에 치적하다 했던 게 솔직히 말해서 약간 쭈릿쭈릿 일렉법사거든요? 잠깐만 그리고 아 이 덱이 존나 너무 파괴력 있는 덱이어서 아 엘바도 들어가면 다 먹지. 엘바 두 마리 떼가면 다 먹죠. 일단은 프린스를 엘바로 교체해볼게요. 엘바의 분노 묻으면 끝나. 울어 울어. 또 팔렙이네? 초반에 끝났다 울지 마라. 감전마법 대기 무기 나올 수 있으니까. 뭐야 포기? 이거 프린스까지 다 썰 것 같은데? 뭐야 끝나나? 야 이거 잠깐만 끝나나? 끝! 잠깐만 홀! 엘릭서 힘으로 깬 끝! 유스틴 또 존나 센 거 뭐 있죠? 그리고 존나 센 게 그 빨대용 있어. 빨대용 걔도 되죠? 빨대용 어디냐? 인드 인드랑 포그랑 바꿔보죠. 그러니까 해골비행선이랑 인드 두 개 다 한 방에 있는 거야. 분노에다가 나무꾼 있으니까 둘 다 보고 줄 수 있다고 충분합니다. 9레벨이다. 또반러시가 또반러시 그리고 바로 감전 대기. 이건 얘 당한 거 같은데 초반에? 멍 때리고 저 뭐야 순간 뻥 쪄가지고 당한 거 같은데 얘? 여기서 만약에 마법사까지 잡아주면 대박. 마법사까지 잡아주면 엘릭서 존나 이득 봤다. 애 운다. 일단 엘릭서를 좀 돌릴 겸 해서 오른쪽에다 페카 한 마리 놔주고요. 미니 페카를 놔주고 나무꾼에 인드 갈게. 미니 페카를 막는데도 존나 부담스러울 거야. 인드 놔주고 바로 감전 대기. 나간다? 아 얘들아 게임 좀 해줘. 아 얘들아 게임 좀 해줘. 다 나가. 구독과 좋아요. 다시 한번 구래. 난 나가지 말아달라고. 일단 인드로 막을게. 이거면 꽁이거든 거의. 페카 녹아요. 미니 페카에다가 분노 간다. 자 미니 페카에다 분노 가고 바로 감전마법 대기하려고 했는데 바바리가 그냥 왼쪽에 뛸게. 이거 끝났어. 게임 끝난 것 같아. 감전 때려주고 빨대 꽂으면 반대쪽 엘바 두 마리 타워에 붙으면 진짜 울고 싶어진다 진짜. 붙었어. 답이 없어 이거는. 운다 울어. 자 일단 타워 하나 남았죠? 아 나 이런 의도는 없었는데 내가 너무 1년 뒤에 돌아오고 더 세져 있잖아. 자 오른쪽에 인드 왼쪽에 해골비행선 좌절이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오티엘이다 이씨. 일단은 해골비행선 붙었고 끝날 것 같은 훌.
구독과 좋아요 한 방으로 밀어붙일게요. 알고도 못 막는 걸로 가자. 아, 야, 또 뭐 있지? 골렘? 그니까 앞에 골렘 세우고 뒤에다 일법, 뒤에다 얼법 같은 거 세우면 진짜 애들 다 없어 진짜로. 아, 마법사 넣자. 일렉에다 마법사. 좋았어, 이렇게 갈게요. 골렘, 일법, 보법사, 보글비행선, 나무꾼, 인드, 보전, 그리고 분노까지 이대로 가볼게요. 한 방에 끝내게, 한 방에. 파이어, 파이어. 자, 이게 좋아할 때가 아니야. 이 앞에 골렘, 아 골렘 먼저 가면 마법사가 먼저 가면 약간 안 좋은데. 아깼다 가자. 한 방에 들어갈게요. 매직 파이어 두 방 컷 좋대요. 골렘 뽑아주고 뒤에 일법 나무 컷 붙여주면 돼요. 자, 엘리스 차는 대로 아깼다 들어갑니다. 임페르노 타워만 없으면 무난하게 한 방에 끝날 각이야. 이거 뒤에다 일법을 붙여야 돼요. 감전으로 살짝 한번 끊어줘야 돼. 골렘 녹아버려. 이 새끼 올리는 거 무서워? 그럼 반대쪽으로 존나 뛰어준다. 자, 인드에다가 분노 갑니다. 인드 분노 빨대 꽂으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끝났어. 게임 터졌어. 바로 보물꾼까지. 타워 그냥 녹아버려. 꽂고 3 2 1 폭격 들어가고. 아니 가자! 보겸이 형 보이를 유튜브가 뽑는 중 레벨 밑이었네. 얘들아, 1년 만에 들어와서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 또 보자. 내년 2020년 8월 4일날 보자. 그때까지 클랜을 잘 부탁해. 네,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. 그래, 호스야 잘 부탁한다. 너 마음에 있는다. 그럼 그때까지 아디오스. 2020년 8월 4일날 보자. 그때까지 안녕.